쇼 백반토론.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그때 그 남자 MB입니다. 오늘도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귀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지혜진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. 예. 심려도 많으실 것 같고. 예,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은 총력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래야죠. 이 총력을 다해서. 다해서.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. 거부권. 지금 그 얘기 좀. 요즘에 참 말들을 안 들어서요. 지금 그쪽 일에 집중하고 계신 거군요.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. 예. 지금 이게 집안 싸움이나 할 때일까요? 아니죠. 화합할 때죠. 그렇죠. 그 얘기를 참 하시세요. 화합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 말을 잘 들으시면 화합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. 예. 그건 그렇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메르스. 예, 지금 알죠. 지금 그 얘기를. 그 문제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우, 황공합니다. 이걸 생각해 주시니 확 황공하네, 갑자기. 예, 그래서 긴급하게 점검 회의도 했고요. 긴급하게? 예. 사태 발생 14일 만에 한데 그게 긴급하게 한 거, 그게? 예. 와, 정말 빠르다. 속도가 LTE급이야, LTE. 초고속. 완전 빠르죠, 정말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자, 그래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예,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. 안타깝게? 이제 와서 2주 만에? 이런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바랍니다. 누구한테 바라신다는 소리를 하신? 여러분들께지요. 아니지요.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할 소리가 아니라 들으셔야 되는 소리지요. 아, 하셔야 될 소리는 가령 이제 이렇습니다.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 그거하고 막 책임감을 느낍니다. 그거하고 죄송합니다.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 다로 끝나야지. 예, 끝나야지. 그러세요. 예, 화이팅. 예?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내가 아니야. 저 아니에요. 지금 그게 아니고. 지금 나는 아니고 너만 해라. 그럴 때입니까? 예?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. 아, 얘 또 말리는 것 같은데, 이거. 얘기만 하다 보면 말려. 아, 난 죽겠어. 유체이탈 화법하면 나도 한 유탈 하는데 이거 이제 역대급이신 것 같아요. 저기요, 정말 캐릭터 좀 잘 잡으세요. 예? 왜 여기선 그렇게 일 잘하는 척을 하셔? 아니, 누가 제가요? 예, 국가 그 위기 관리 매뉴얼 그 없애신 분이 누구예요? 저죠. 거봐요. 아니, 근데 그 없앴다기보다는 그거는 저 캐비넷에 처박아뒀다 이 정도가 맞지? 그게 그 소리지요. 제대로 못 써먹고 다 지워먹고. 아, 왜 불똥을 또 갑자기 내 쪽을 튀기실까? MB님 거 그 설거지하기도 되게 힘들어요. 설거지. 그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말이에요. 제가 오늘 설거지합니다. 제가 합니다. 밥 먹고 제가 주방 들어 제 설거지 할게. 됐고요. 아, 우리 친하게 지내요. 왜 그래? 알아서 놓으세요. 저는 먼저 안으로 들어갑니다. 아, 같이 가야지. 제가 문 열어드려야지. 내가 얼마 얘기 잘못 그런 것 같아요. 예. 안에 들어가셔서 오찬 나누시면 되겠지. 이쪽 맞지요? 아니요. 잡아. 이쪽으로 가지. 이쪽으로 가지. 자꾸 반대쪽으로 가지. 아, 이제 VIP실 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아, 참. 옆에는 GH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. 이 거리에 낙타가 한 마리도 없던데 낙타. 그 메르스 차단이 그렇게 힘든가요? 아니 무슨 예? 아니 이거 저기 신문 보다가 아 여기에 예, 만평 이거? 예, 그러니까. 아니 나 봤는데 이거 웃겨. 제대로야 이거. 풍자가 살았어. 거리엔 낙타가 한 마리도 없던데. 웃음이 나오세요? 예, 나오네요. 예, 그럼 축하드립니다. 울 수는 없잖아 여기서. 웃어야지. 대범하게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말고. 예? 호들갑이요? 호들갑. 가볍게 야단스러운 행동을 말함. 순 우리말. 응. 순이든 아니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에이, 왜 그러세요. 그래도 갑이잖아. 호들갑이잖아. 호들갑. 갑으로 인정한 거니까. 호들을 이랬으면 별로였겠지만 호들갑. 지금 그게 말이에요. 막걸리예요. 막걸리입니다. 그럴 것 같았어요. 마음을 달래시기 바랍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 일이 많을 때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시를 쓰곤 합니다. 저런. 시. 제목 낙타. 벌써 그새 또 썼군요. 낙타 함부로 대하지 마라. 너희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등을 내어준 적이 있었더냐. 좋죠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다 하셨어요? 시 한 수 하시죠. 그럼 답값 답시로. 아유, 참. 잘하시잖아. 아주 문학적이신데. 그렇죠. 뭐 하면 잘하죠. 예. 그럼 하나 하세요. 하나. 뭐 정 그러시다면. 아, 준비했네. 그 제목은? 아, 몰랑.
제목이? 예. 아 몰랑? 예. 아 몰랑 그래. 뭐가 이리 어려운지 아 몰랑. 뭐를 해도 잘 안 되네. 아 몰랑 몰랑.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 몰랑. 나도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 몰랑 몰랑 몰랑. 뭐 요 정도. 시의 여신. 시의 은혜 제대로 입으셨어. 브라보. 아이고 참. 참 이 제 수준에 맞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참 좋게 들었어요. 예, 감성이 또 우리가. 그래 우리가 남도 아니고 예. 맞는 부분이 많죠. 감성 야성 지성 건성 일도 건성 건성 많은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 좋으셨으면 됐고요. 저 밥 먹어야지. 아유 난 몰라. 저 식사나 하시자고요. 그러시죠. 예. 나도 아 몰랑 몰랑 이거 좋아. 언니야 밥 가져와요. 예. 낙타고기는 안 돼. 예. 덜 익은 건 더 안 되고. 예. 여기 근데 없어요 낙타. 아 다행이네 다행이네. 그래. 아 몰라 백반토론 마칩니다. 예. 밥까지 와요. 예. 예. 자 그러면은.